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리스에 해당됩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당시의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신들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에 속한 지역은 수많은 신들을 이제 숭배하며 지냈고 여러 가지 의식을 참여했습니다. 1896년부터 발굴되면서 알려진 고대 고린도의 모습을 봐도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기입니다. 육류, 고기 소비였어요.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신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았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 잡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라 할지라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고기를 먹네? 이러면서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복음의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가 가가지고 맨날 불고기 파티를 하면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접근이 안 되잖아요.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이 항상 유익하거나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차라리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 중에 제사 음식 말고 신경 쓰고 사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술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전혀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드시면서 안 드시는 척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지는 않았으니 마셔도 된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약간의 술, 약간의 알코올이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빵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에서 밥과 국 같은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있는 이 와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로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농사지은 곡물의 첫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드리지 않았지요. 이상한 것, 문제되는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처럼 성경에는 포도주가 기쁜 날 먹는 음식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의 소산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부터 자면 안 됩니다. 나가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문을 잠그라 그래, 못 나가게. 성경에 술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고, 이사야 28장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은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술은 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술은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야. 술은 비관론자가 되게 하고 도덕적으로 문란케 되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고 난폭한 사람으로 돌변시키고 결국 술은 남에게 밟히는 원인을 제공하며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할 때 포도주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포도주의 부작용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대상을 특별한 사람으로 제한하면 술은 엄격하게 더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라 영영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쉽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 와인을 잔뜩 마시고 취해갖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올 때 집에서 포도주도 마시고 적당히 뭐 럼이나 보드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딱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게가지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 포도즙을 마셔서 그것이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포도주는 물론이고 어떤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시던 귀한 포도주를 제공받은 다니엘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특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들도 술을 금했습니다. 술은 칼과 같습니다. 칼은 꼭 필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칼은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몸을 상하게 되고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칼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칼이 위험하다고 해서 모든 칼을 없애라, 그건 무식한 소리죠. 술이 그렇습니다. 술이 있는 식탁은 기쁨을 배가시키고 여럿이 나누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술은 부작용이 많고 술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술이 나오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을 마셔라, 즐겨라 권하진 않습니다. 술을, 알코올을 제공하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도 포도주가 나올 것이다 다 얘기했지만 그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술의 위험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에 한평생 술을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많이 드시다가 지금 끊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건강에 그리 썩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반면 레드와인은 좀 마셔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러시아에 여행을 갔다 오면 보드카를 저한테 선물해. 어쩌란 얘기야. 참 고맙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포도 농사를 지면서 와인을 숙성시켜서 제게 가져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 보드카하고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안 드십니까?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그렇다고 해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이 술 드시는 분을 죄인 취급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드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술 다 잘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술 아주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교회에 오시면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오케이. 그런 분들은 자신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을 고지식하거나 너무 지나친 신앙인이라고 또 판단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과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 중에는 일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술을 사용하거나 약간씩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 같은 경우, 요리사들, 소믈리에들이 있습니다. 만약 술은 절대로 안 된다, 술 먹는 사람 교회 오지 마라, 막 그러면 소믈리에는 예수 못 믿습니까? 그럼 맥주 공장에 취직해서 다니는 사람 예수 못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41년이 됐습니다. 저도 참 정말 지조 있는 남자입니다. 한 여자랑 41년을 살면서도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슬슬 저를 꾸짖습니다. 아, 저보고 뭐 말이 많아졌다는 등 요즘 아주 뭐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냉장고를 열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요 냉장고를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내 녀석이 무슨 냉장고를 여냐고, 엄마 보고 달라고 그러지. 우리 어머님은, 세상에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겠지만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냉장고도 열지 말고 엄마 보고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 열어보고 자라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제 아내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생 때 둘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척 놀랐습니다.
내 아내가 술을 마시는구나.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줬나.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끊게 할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술병에 술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를 이제 눈으로 맞춰놨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냉장을 열어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술이 줄었어. 그동안 또 마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어느 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막 고민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요리할 때 그걸 넣는 거래요. 잡내 제거를 위해서 고기나 생선을 요리할 때 그걸 넣는 거래요. 난 그때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음식할 때 술을 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괜찮고 그걸 잔에 담아서 마시면 안 됩니까? 단정지어서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할 때 고기나 해산물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넣는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다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최하 5%, 많게는 80%까지 알코올이 음식에 남아있답니다. 심지어 2시간 30분가량 끓여도 알코올이 5%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의 음식을 만들 때 알코올 사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빵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있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을 드셨습니까? 약간의 알코올을 드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주 마신다고, 맥주 마신다고 못 가는 천국이라면 와인을 일상 음료로 마시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술 드시는 분은 술 마시지 않는 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술 드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줄이세요 라고 권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럼 죄야, 지옥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금하고 사는 분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세례 요한 같은 구별됨으로 술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은 칼처럼 잘 사용해야 되고 잘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죠. 과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먹는 걸 또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술은,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식탐이 있다고 그러잖아. 식탐은요, 많이 먹는 것도 식탐이지만 식탁에 올라온 것 중에 맛있는 것만 먹는 것도 식탐이야. 꼭 그런 사람 있잖아. 맛있는 거 나오면 남들 먹을까 봐 더 빨리 먹는 사람. 에이, 그러면 못 써.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 뭐 늘 한 10명은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어요. 우리 여기 안원선 목사님 누군지 알 거예요. 봄철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하루에 뭐 한 10집 가까이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배정된 그 신방 중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계셨나 봐요.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순진하게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네,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뭐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짜장면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칼국수 그러면 그냥 침이 돕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보통 식당에서는 팔지도 않고 고급 호텔에나 가야 먹을 수 있는 비싼 음식을 사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돈을 구워서 대접을 했어요. 그럼 신방 가면 목사님 혼자 갑니까?
담당 목사, 담당 지역장, 담당 속장 뭐 해갖고 대여섯 명 간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 남의 돈을 꼬속을 대접을 했어. 기쁜 마음으로 대접했으면 제가 알겠어요? 대접하고 나서 무슨 놈의 목사가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 글쎄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게 소문이 나한테도 틀린 거지. 내가 그 부목사님을 불렀을까요? 불렀을까요? 불렀지. 아주 박살을 냈지.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안원순 목사님의 할머니가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신방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신방을 저하고 한 팀이 돼서 신방을 하는데 그날 점심을 대접하기로 한 분이 펑크를 냈어. 그게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 신방이 혼자 사는 할머니 집 신방이었어요. 권사님네. 권사님 라면 있어요? 라면? 내가 그랬더니 있지요. 왜 그래요? 그때 밥 때도 아니야. 점심시간이 좀 남았을 때인데 라면 좀 끓여줘요. 그랬더니 무슨 라면을 끓이래. 아 끓여 빨리 끓여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할매가 라면을 끓일지 몰라갖고 그냥 퉁퉁 불려갖고 갖고 왔어.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 잠깐만 누워있으면 신방을 계속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 이불 한쪽인데 이렇게 기대서 약간 졸다가 나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 평생의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처음으로 그것도 라면을 끓여내려서 끓여줬는데 잘못 끓여서 퉁퉁 부른 걸 끓여줬는데 그걸 다 먹고 한숨 자고 갔다고. 이 세상 목사 중에 최고는 고신일이라고. 그분은 그 뒤로부터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내가 가난해서 더 좋은 거 못 사드리고 라면 대접했다고. 그 할머니 앞에서 내 흉봤다. 얼굴 다 쥐어뜯겨.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네가 떠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적당히 잘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탐식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음식도 절제해야지. 술도 절제의 대상입니다. 술 마심으로 방탕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 마심으로 인해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와인 한 모금씩 입에다 대고 하는 파티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술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서로 격려하고 입에 와인 한 모금 마셨다가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가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짜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할 만큼 위험한 것이고 절제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술을 드신다고 해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지 않습니다. 술 드신다고 해서 술 안 드신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실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는 이렇게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콜라 드실래요? 사이다 드실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주세요. 그러면 콜라 반 따르고 사이다 반 따라. 그럼 영락없는 맥주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놔두면 내 옆에 맥주 따라놓은 것 같아. 그럼 그걸 보고 교인들이 만약에 봤으면 아, 우리 목사님 저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어 드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콜라하고 사이다 섞어놓은 걸 가지고 맥주 먹나 봐. 그러면 이미 벌써 신뢰가 깨진 관계야. 목사가
병에다가 막걸리를 받아가도 아 감주 들고 가시나 보다 이래야지. 감주 들고 가는데도 막걸리인가 봐.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기 한 점을 먹어도 내가 먹는 고기 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낙심하게 될까 봐 실족하게 될까 봐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부 성정이 달라요. 전부 제각기야. 특히 이 이민 와서 사는 분들 다 제각기야. 다 잘났어. 한국에서 다 한자락들 했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살든 교회 와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학교 많이 다녔어요. 사각모자 쓰고 졸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제 방에 와보세요. 학위 받은 사진, 학위증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많은 표창 패도 받고 감사 패도 받고 뭐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내놨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목회하는 목사일 뿐이야. 교구단의 행정을 맡았던 감독일 뿐이야.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자랑해야지. 아멘? 학위증 놓고 자랑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금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많이 압니까? 그러면 더 겸손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난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한 60여 명 되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느 해인가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 돌려가면서 하지. 뭐, 음악부장, 뭐, 뭐, 선교부장, 뭐, 재무부장, 관리부장, 이런 걸 돌아가면서 했지. 그래서 내가, 그게 뭐, 회전의자야. 이 사람 앉았다, 저 사람 앉았다 하게. 그때 돌아가면서 하지. 그래, 좋다. 그래서, 음악부의 음악의 콩나물도 모르는 사람 시켰어. 선교부장의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지에 가본 적도 없고 선교사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선교사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주는 사람을 선교부장 시켰어. 교육부의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 자신이 청년 이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몰라. 그런 사람들도 부장을 시켰어. 안 돼. 여러분 그 여자들도요. 요즘은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식구가 사는데 살림하면 어떤 집은 돈이 남고 어떤 집은 돈이 보자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사는데 어떤 분이 재무부장을 하면 돈이 남아. 어떤 분이 재무부장을 하면 돈이 보자라. 아니 그래도 음악에 뭐 관심이라도 있고 그래도 찬양대들을 좋아하고 뭐 이러는 이가 음악부장을 해야 되고 선교지에 대한 관심 있고 선교사들 오면 접대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선교부장을 해야지. 교회 뭐 전구는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떻게 가는 건지도 알아야 관리부장을 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돌아가면 해야지. 이런 돌아가면서 시켰어.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영순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매주 재정 보고를 받으니까 돈이 없는 줄 알아. 이번 그 주간에 재정이 잔고가 거의 없어. 그래도 어떻게 돈은 갑자기 교회에서 쓸 일이 생겼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교회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내가 어떡하죠? 그랬을 때 아, 뭘 어떻게 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설교나 잘하세요. 돈은 내가 댈게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이분이 재무부장이 되는 순간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자기가 꺼내다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다음부터 유행처럼 재무부장이 되는 사람은 은행에 집답 담보로 잡혀야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재무부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요,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기둥교회 철자입니다. 우리 교회 은행장 장로님도 계셨어요. 지금 은행장에서 끝나시고 이제 다른 것을 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겠어. 장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겨도 어디 틀렸는지 아신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는 교회야.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러나 써야 될 때는 아낌없이 씁니다. 여러분, 고성민 목사가 한국에 가 있고 그래서 여기 부목사님들 두 달 반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우리도 어려워요. 사람 한 명 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안 목사님도 청년 담당이고 기획 담당이고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 나와 있으면 제가 할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 보낼 때 비행기 표 사줘야지. 뉴욕 기둥교회 신세 짓지 말라고 돈 줘야지. 또 급할 때 만약에 위해서 쓰라고 교회 카드도 줬어요. 그 노 리밋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재무부 담당자는요, 안 목사님이 카드 쓸 때마다 어이쿠 어이쿠 그래도 찍소리도 안 해. 선교사가 들어오면 자동차 한 대 줍니다. 와서 머무는 동안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 교회 카드 줍니다. 모든 건강검진 다 하고 약 다 사고 아이들 치과도 다 다니고 사모님 산부인과도 다 다니고 다 검사하고 완벽하게 돼서 가라. 근데 지난번에 우리 모잠비크 선교사가 왔는데 카드 반납을 안 하는 거야. 계속 써. 갈 때 내놓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사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아낌없이 써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것도 교회에서 비행기표 사줘서 왔어요. 또 그냥 가지 말고 가서 쓰셔야죠. 그리고 돈도 주셨어.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겠냐, 급할 때 쓰시라고 또 교회 카드도 갖고 왔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밥 사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내가 비싼 거 하라 그랬다고. 만약에 오늘 점심이 마음에 안 들면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 너무 하나님이 많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 틀렸다 저 사람 좋다,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더 조심하세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가진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믿음의 견실함을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